2차전지 양극재 업체가 경북 포항에 2조 원 규모 신규 투자에 나섰습니다. 5년 뒤 공장이 완공되면 이 업체가 포항에서 생산하는 양극재만 연간 37만 톤, 전기차 37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. 이윤재 기자입니다.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축구장 70개 규모로 자리 잡은 2차전지 공장. 코스닥 대장주로 올라선 에코프로의 양극재 생산 시설입니다. 양극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업체가 2조 원을 포항에 추가 투자해 생산 능력을 키웁니다. 4년 뒤 새 공장이 돌아가면 이 업체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간 71만 톤, 전기차 71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. 이 가운데 절반 이상 37만 톤을 포항이 만든 겁니다.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8만 톤 캐파인데 매년 약 10만 톤 이상의 양산 캐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2027년에는 약 70만 톤 정도의 캐파 또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도. 이번 투자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,100개. 경북 지역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빈틈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R&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정부와 힘을 합쳐서 R&D도 지원해주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. 에코프로를 포함해 포스코 퓨처엠 등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올해에만 포항에 5조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한 상황. 소재부터 폐전지 재생까지 2차전지 관련 모든 과정을 갖춘 포항시는 2차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2차전지 부분이 한 24~25%로 점하고 있습니다. 추후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또 우리가 계획된 투자가 되면은 철강산업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포항이 2차전지 특화단지까지 끌어와 철강도시에서 2차전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YTN 이윤재입니다.